안녕하세요. 엄마의 손맛입니다. 오늘은 사골 떡국을 맛있게 끓여보겠습니다. 시판용 사골 국물을 준비했습니다. 500ml 준비했고요. 생수가 500ml 들어갈 거예요. 그리고 다진 소고기, 다진 소고기는 200g 준비했습니다. 떡국떡이 500g 들어가고요. 또 계란 2개, 대파 1줄 이런 식으로 부재료는 준비해 주세요. 떡국떡은 미지근한 물에 10분 정도 담궈 두셨다가 물기를 쭉 건져서 준비해 주세요. 대파 1줄은 쫑쫑 썰어 주세요. 계란 2개를 풀어 주세요. 흰자, 노린자는 분리했습니다. 노린자, 흰자 분리할 필요 없이 바로 부쳐도 괜찮고요. 그리고 소금 한 꼬집 정도만 살짝 넣어주세요. 그리고 흰자를 풀어주세요. 흰자도 알끈이 좀 있죠? 이걸 싹 풀어주셔야 됩니다. 노린자도 풀어주세요. 팬이 달궈지면 불을 살짝 약불로 줄여주세요. 약불로 하셔서 서서히 익히셔야 됩니다. 먼저 기름을 살짝 둘러주시고요. 골고루 프라이팬에 기름을 묻혀주세요. 계란을 부쳤을 때 기포가 생기지 않게 살짝 닦아주세요. 골고루 팬에는 기름을 발라주시고요. 노린자를 먼저 부치겠습니다. 타지 않게 약불에서 서서히 익혀줍니다. 기름을 둘러주시고요. 한 숟가락 정도만 넣어주세요. 소고기 갈아놓은 거를 바로 볶아줄 거예요. 여기서 다진 마늘 반 숟가락만 넣겠습니다. 진간장 한 숟가락만 넣을게요. 청주 한 숟가락입니다. 후추 살짝 넣어주세요. 참기름 한 숟가락 넣어주시고요. 장불에서 바싹 볶으면은 국물이 없이 파슬파슬하게 보슬보슬하게 이렇게 볶아주셔야 돼요. 이렇게 보시면 수분이 싹 없어지고 보슬보슬하게 볶아졌죠? 네, 이 정도 보슬보슬하게 해주셔야지 고명을 올려서 먹을 때 고소하니 맛있습니다. 계란 지단은 예쁜 쪽으로 마음에 들게 잘라주시고요. 모양대로 이렇게 사골 육수 500ml입니다. 생수, 물 500ml 섞어주세요. 이 떡국은 사골 육수만 하게 되면 좀 걸쭉하니 좀 진한 맛은 있겠지만 부드럽고 은은하지 못해요. 그래서 생수를 살짝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. 자, 물이 팔팔 끓고 있으면 마늘 반 숟가락만 넣겠습니다. 떡국, 떡을 넣어주세요. 사골 국물에는 꽃소금, 구운 소금, 맛소금, 소금이 더 궁합이 맞습니다. 맛이 고소한 맛이 나죠. 국간장을 넣게 되면 좀 고소한 맛이 안 나고 닝닝한 이런 맛이 납니다. 그러니까 사골 떡국에는 소금이 좋습니다. 소금 반 숟가락이 들어갑니다. 이 간을 맞추실 때는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네, 맞춰서 드세요. 후추 살짝만 넣어주시고요. 한번 바글바글 끓면 됩니다. 너무 많이 끓이실 필요 없고요. 다 익었어요 하고 이렇게 떡이 떠오르죠? 동동동동 떠오릅니다.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파 좀 살짝 넣어주시고요. 동동 떠오르면 떡은 다 익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. 예, 불을 꺼주시고요. 떡국이 완성되었습니다.
드실 때 고기 볶아놓은 걸 살포시 올려주세요. 살포시 올려서 이렇게 드시면 고소하고 맛있죠. 오늘은 설날 아침에 따끈하게 드실 수 있는 사골떡국을 맛있게 끓여보았습니다. 정말 고소하고 떡은 쫀득쫀득하고 맛있습니다. 맛있게 끓여 드시고요.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